안녕하세요.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액시머크루의 액시머 인사드리겠습니다. 스프레이 왁스가 얼마나 워터스팟에 방어력을 가지는지, 코팅을 한 뒤에 잘 지워지는지, 고착이 안 되는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실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크롬이죠. 워터스팟이 다 에칭이 되어 있어요.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 40일 정도 비를 한 3번 맞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2000km는 늦게 달린 것 같아요. 햇빛 직사광선에 진짜 제일 강할 시간에 에칭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테스트가 흔치 않아요. 오래된 차 들고 와서 정확한 이제 시작점이 없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시작점 정확하게 하고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코팅이라는 게 보호막을 씌우는 그런 개념인데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어떤 오염물에 노출돼도 안전할 거야 하는 그런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흐르죠. 그대로 에칭이 된 거예요. 예. 그냥 면도장이라면 파고 들어가서 클리어층을 훼손을 시키겠지만 특히나 여름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드라잉을 할 시에 타월이 싹 지나가면 나타났다가 메마름은 또 없어져요. 근데 이미 에칭은 돼 있어요. 신기하죠. 이런 무기질로 이루어진 워터스팟 에칭은 산성계열로 없앤다. 왜? 이 녀석들이 산성계열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나 달리다 보면 하부라든지 이런 뒤쪽에 물이 모이고 공기 와류가 생기는 곳이 워터스팟의 주 에칭 자리가 되는데 코팅을 하고 난 뒤에 중성 제품을 써도 없어지는지 자국이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지금 고압수를 계속 집중 분사하고 20cm 이하로 붙여서 타이트하게 천천히 쌌어요. 먼지류는 없어졌는데 지금 에칭된 이 워터스팟류는 안 없어져요. 이거는 지금 헹궜으니까 한번 만져볼게요. 보이시나요? 요 말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중성으로 그냥 밑에질만 간단하게 해도 없어진다는 소리예요. 햇빛에 매일마다 구웠어요. 매일마다. 왜냐면 편집하다가도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됐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은 무조건 굳거든요. 야외 주차하면서 비를 맞고 햇빛에 굳고 그러니까 에칭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너무나 완벽하게 구현을 했어요. 실생활이고 이 옆에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. 여긴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. 코팅층에 이제 얘들이 에칭이 돼버린 거예요. 방어막 역할을 한 겁니다. 왜? 손대면 없어지니까. 그래서 1차적으로 흡수를 했고 투명 클리어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을 레이어링을 했어요. 투싼 찍으면서 또 이제 세차를 하고 총 한 네 번을 하면서 레이어링이란 개념이 뭐 두 겹 세 겹 이런 개념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고요. 완벽하게 지금 보호작용을 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. 그냥 막 쓰면 됩니다. 그래서 한 겹 더 덮이면 분명히 이 녀석들이 대신 방어막을 만들어서 지켜줄 거예요.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여기 에칭이 다 됐어요. 엄청 심하죠? 이 회색 물 쫙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지금? 이게 지금 그 무기질로 이루어진 워터스팟의 잔여물들이에요. 물방울들이 돋보기 효과로 인해서 가장자리로 모여요. 수분이 증발하면서 날아가니까 당연히 그 빵 모양이었던 수분이 평평해지겠죠? 그러면 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퍼뜨려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워터스팟 모양들이 도너츠 모양으로 남는 건데 이게 만약에 면도장이었다면 이 녀석은 100% 에칭이 돼서 패크를 돌리든 뭘 하든 했어야 됩니다.
광납니다, 광. 복원 디테일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세차 주기 굉장히 길어요. 뭐 한 달 반. 앞전엔 별이 추모 세차 같은 경우에는 세 달 반, 네 달 가까이 못 한 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 상태가 얼마나 이제 최악으로 지났는지 아시겠죠?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물자국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.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남았겠죠. 비 자체로 이렇게 워터스팟을 만들어내진 않아요. 이제 안착이 됐을 때 고착이 되기 전에 미세먼지와 합쳐져서 이런 현상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데, 흔히 우리가 아는 무기물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실제로 여기 휠하우스에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물 웅덩이를 지나간다든지 커브를 돈다든지 당연히 이제 우회전을 하면 바퀴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다 튀겠죠. 그러니까 여기는 왜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. 나노라떼 유리막 코팅제를 주행 실험하는 과정에서 액션캠을 달고 실험을 했는데 우연찮게 찾아낸 거예요.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이 소실이 되는 거죠. 그 이유인즉슨 이 먼지들도 미세하게 가루다 보니까 물도 아무래도 마찰력을 일으키니까 내리꽂으면서 코팅층을 깎아냅니다. 고압수를 쳤을 때 코팅이 살아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팅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팩트입니다. 네. 자, 이게 좀 보이시죠? 코팅층이 날아간 겁니다. 여긴 살아있고 발수 굉장히 좋아요. 모든 스프레이 왁스, 고체 왁스, 유리막 코팅제 다 동일합니다. 이런 물리적인 마찰에는 컴파운드로 꼭 미는 것처럼 못 버텨요. 그러니까 한번 쓰는 일회용 방어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곳 허옇게 변하는 곳들은 코팅층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이 그대로 이제 고착이 된 겁니다. 물리적 마찰에 의해서 보이시죠? 딱 그 라인대로 날아가요. 이렇게 저기까지 다 날아갑니다. 요렇게 날아갔어요. 요 라인대로. 요 위에는 다 지금 살아있죠. 그리고 앞에 범퍼 보여드릴게요. 네, 코팅층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주행거리 아까 2000km 넘는다 그랬죠? 고속주행을 위주로 하고 4-500km는 저속으로 시내주행을 했을 거예요.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아남아 있다는 건 왁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. 중성입니다, 중성. 800:1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? 오, 향 좋네. 와, 진짜 오랜만에 봤다. 와. 여러분, 유튜브 갑자기가 힘이 힘듭니다, 진짜. 세차하고 싶어 죽겠는데. 실험한다고. 세차도 못하고. 이제 가봅시다. 참고로. 지금 부분적으로 미트 워시를 하면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뒤에만 하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 다 할 거예요. 예. 깨끗하죠? 아, 윤활력이 엄청 좋구나, 이게. 샴푸는 이렇게 윤활력이 좋아야 됩니다. 다행히 뭐 낙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. 꺼끌거리는 게 1도 없습니다. 예. 미트질을 함으로써 이 오염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. 코팅층에 분해된 물을 다하고 사망했습니다. 빨리 씨, 뭐지? 살아있다고?
자, 여기 이제 다 세차를 끝냈어요. 지금 습도가 거의 한 95% 가까이 되는데 땀이. 그래도 안전장비 꼭 착용합시다. 예. 자, 지금 물자국이 이렇게 남았죠. 보통 이렇게 밑에질 끝내면 워터스팟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이제 드라잉을 싹 이렇게 한다 하면은 여기 물자국이 싹 보이거든요. 나타났다 사라진단 말이지. 벌써가 일어나 있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도 똑같이 지나가 보겠습니다. 남나요? 제 눈에는 안만 봐도 안 보이는데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아까 고압수 쏠 때도 좀 티가 나던데 뭔가에 의해서 코팅층이 벗겨진 것 같아요. 물 흐르듯이 여기 애층이 생겼어요. 그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페인트 클렌징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. 워터스팟을 없앨 때는 처음에는 산성 샴푸나 프리워시 이런 걸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없애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페인트 클렌징을 하고 페인트 클렌징 한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연마 성분이 있는 페인트 클렌징 그리고 피니쉬 컴파운드 같은 걸로 수작업으로 살살살 하셔도 되고 폴리셔가 있다 돌려주시면 됩니다. 패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거는 국소부위이기 때문에 수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뭐 이건 많이 쓰고 계시는 뭐 도깨비 페인트 클렌저인데 저도 이제 처음 써봤는데 헐 뭐 아 너무 야한가 아이가 이거 묻혀갖고 좀 닦겠습니다. 이 녀석은 지금 애칭이 됐네요. 예, 파고들었습니다. 갈아내야지. 자, 이건 원스텝 컴파운드고요. 없어졌어요. 날씨도 지금 엄청나게 덥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 진짜 한 달 반 동안 씨. 와 진짜 한 달 반 동안 세차하려고 진짜 각 잡는다고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.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You know, 안녕.